오늘 릴레이 토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내 친환경 건축 설계 분야의 리딩 컴퍼니죠. 네, 포스코 ANC의 이필훈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Finally, I'd like to invite 이필훈, CEO of Posco ANC, the leading Korean company in eco-friendly construction, to come to the stage. Please give him a big hand. Hello, 네, 반갑습니다. 장시간 영어로 강의 들으시느라고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드디어 한국 사람이 나와서 한국말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2시 30분까지라서 7분 남았는데요. 7분 동안 강의를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40분, 지금부터 17분, 아니면 좀 빠르면 한 37분, 10분 정도에 끝내도록 애를 써보겠는데 하여튼 뭐 달려보겠습니다.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건 숫자는 안 나옵니다. 이때까지 숫자에 굉장히 시달리셨을 텐데 We don't have any numbers in my lecture. 이 건축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건축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인문학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들여다볼 때 어떤 사유에서 도대체 이런 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됩니다. 저도 당연히 외국에서 건축 공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집들이 참고로 인천공항 설계했던 정림의 대표로 있었고요. 뭐 국립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타임스퀘어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계를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지만 굉장히 큰 집들을 설계한 사무실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이런 서양적 건축물들을 설계하면서 동양적인 사고로 지어져 있는 저희 집들, 저희의 전통 건축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집들이 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지어졌을까, 왜 비슷한 모양으로 다 집이 지어졌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탐험을 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양의 건축사 혹은 서양의 지금 산업사회의 배경에는 데카르트, 뉴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 배웠던 사람들이고요. 데카르트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실은 영어로 하지는 않았는데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데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인데 그게 사실은 산업사회를 이끄는 가장 동력이 됐던 한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나죠. I, 내가 있습니다. 서양사는 잘 들여다보면 다 인간 중심에 자기 중심,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양사를 크게 보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헤브라이즘에 있는 기독교도 결국은 신이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 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지배하면서 그 툴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과학, 수학, 아까 얘기했던 넘버즈, 숫자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근대화하고 산업화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어떤 동물도 자기가 자기를 다 죽이는 이런 툴들을 발견해낸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다 죽이고도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갖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그래서 이제 서양이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그 이 반대의 동양에 대한 관심들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양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하는데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자도 없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자, 분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어있는 공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동양의 사상의 근본에는 없음을, 물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유를 얘기합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는 인간, human being,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in between을 얘기합니다. 공간, 비어있음과 비어있음의 사이. 그러니까 형체를 보는 게 아니라 형체와 형체 사이의 빔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무, 아까 얘기했던 없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4대 종교가 다 동양에서 나왔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사유적 사고들을 얘기합니다. 뭔가 예를 들어 지구가 구다 하는 것을 서양은 실험을 거쳐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지 구인 줄 알지만
동양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완벽한 것은 동그랗다, 그래서 지구는 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게 서양은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의 근간을 두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rationalism의 사고를 뒀다면 동양은 종교적이고 사유적이다 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집이라는 우리 그 이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 중에 집, 그다음에 빌딩이 있었는데 집과 빌딩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름을 짓다, 농사를 짓다, 미소를 짓다, 밥을 짓다, make, 영어로 구태여 표현한다면 make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형상, 눈에 보이는 형식을 만드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짓다, 뭐 이걸 어떤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그 추상적인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미소를 짓다도 어떤 형식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make인데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같이 이야기하는 짓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building, construct 혹은 build, build a building이죠. 건물을 만드는데 건설하고 그 집을 짓는 특정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다음, 저희가 집에 대해서 느낄 때는 뭐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home sweet home 할 때는 이제 형상이 아니라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가정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home하고도 좀 다르고요. 집은 빌딩하고는 정말 다르고요. 우리는 감성적이고 집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그다음에 기회와 물질을 경시합니다. 우리나라 집이 그렇게 폼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집을 폼나게 지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비건축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술, 집을 만드는 기술을 적어놓은 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참 창피한 일이고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기술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집을 한 채를 보지 않고 집이 모여있는 집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을 볼 때 우리나라 집 대웅전이 하나가 멋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집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집과 집이 어울려져 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그 집과 집이 만들어내는 외부 공간, 그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교호, 이런 것들이 저희 집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서양 예빈에서 서양 집은 이론적이고 건축 십서라는 비트루비우스가 쓴 책도 벌써 뭐 천몇백 편 전에 나왔고 알베르티라는 건축가가 또 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건축이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하나가 랜드마크, 시각적 표상입니다. 그 하나는 다른 집과 어울리지 않아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음, 예, 사진 대비적으로 우리나라의 집, 그다음에 서양의 집, 랜드마크, 그다음에 집합과 관계로 지어진 그 상황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콜로세움, 판테온, 파르테논. 우리가 서양 건축을 배울 때 서양 건축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건축술, 그 다음에 건축이론, 건축철학의 근거들입니다. 다 하나의 집, 아이콘, 그 다음에 그 집의 기술, 그 집을 이루는 여러 가지 테크닉, 디테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형태, 스케일, 프로포션. 우리나라 집은 자연을 배제하고는 그 건물을 이해할 수 없는 자연과 with nature, 자연과 함께 하는 집, 이것이 우리나라 집입니다. 다음, 제가 풍수라는 말을 합니다. 풍수, 바람 풍자에 물수. 저기 이걸 영어로 없어요. 펜수이, 그냥 풍수의 중국식 발음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풍수니까 wind and 물, water, magic. wind and water, magic. 이게 말하자면 매직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매직이 아닙니다. 풍수는 자연입니다. 네이처인데 이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매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자연이 매직인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집을 안 칠 때 바람과 물을 생각하고 집을 안 칩니다. 그게 바로 배산, 임수, 풍수, 이것들이 우리가 집을 안 치는 방식입니다. 다음, 월화수목금토라고 하죠. 영어로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뭐 부르지만 우리나라는 일, sun입니다. 월, moon, 화, fire, 수, water, 목, tree, 금, 금속입니다. 이게 그냥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루하루가 그것과 달과 해와 물과 나무와 금속과 연결되어 있고 그
그것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주변이 다 그걸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연이, 네이처가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사람을 거스르게도 하고요,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광포하기도 합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그 자연을 보완하는 장치들을 건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자연을 거슬러서, 자연을 깎아서 집을 안 치는 게 아니라 자연의 화의 기운이 많으면, 불의 기운이 많으면 거기다 물을 넣습니다. 경복궁에 가보시면 경회로가 있습니다. 경회로는 물입니다.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땅입니다. 그 앞에 해태를 놔서 그 화의 기운을 건물로 보완하는,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되 자연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건물로 그것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다음. 예, 이게 소세원 한번 가보시죠. 정말 초라합니다. 가서 보면. 그렇지만 건물 하나하나가 정원과 나무와 어떻게 잘 어울려지는지, 거기에 심은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자연과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 집의 이름이 광풍각입니다. 아, 밝은 날, 바람이 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머물지만 한편으로 바람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 옆에 제월당이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 온 다음 날 날씨가 개했을 때 달빛이 비치는, 달빛이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도 달빛이 머물고 사람이 같이 머무는, 집은 사람만, 제가 홈하고 다르다는 건 홈은 사람을 위한 집인데 우리나라 집은 사람이 머물기도 하고 자연이 머물기도 합니다. 다음. 예, 이 사진 밑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저 바위를 그냥 쌓아놨어요. 밑에 기초를 다듬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돌하고 똑같은 돌들을 쌓아놓았는데 5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물길을 만들고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고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그런 오곡문입니다. 다음. 예, 조경이 없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자르거나 나무를 억지로 세우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원 가서 보시면 어느 나무가 심어진 나무인지, 어느 나무가 원래 거기 있던 나무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경치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차경, 빌려온다고 하죠.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원을 끌어들이는 이런 가능하면 자연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집에 동락당 경주 쪽에 있고요. 한번 시간 나시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흔하게 봤던, 왜 우리나라 집에는 창이 없지? 왜 우리나라 집은 이렇게 그 이 유리창이 없고 단열이 안 되는 거야? 마당의 앞에 마당이 남향이고요. 앞에 마당에 햇빛이 여름에 들면 뒤에 북향의 서늘한 바람이 앞으로 옵니다. 온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마당에 조경이 없고 그냥 그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햇빛이 부서지면 뒤에 북향의 바람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고요. 창들은 전부 다 접어서 위로 걸어놔서 저기가 집인지 주택인지 정자인지 알 수 없는, 아까 얘기했던 이 광풍각인지 주택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스페이스인지 익스테리어 스페이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집입니다. 다음. 예, 뭐 우리가 흔히 봤던 흙, 돌, 나무로 집을 짓는 저희 많이 봤던 집들입니다. 다음. 예, 다음. 그린이라고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세이빙 빌딩, 지금도 계속 이제 에너지 세이빙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에너지 세이빙, 오른쪽에 있는 그 에너지 세이빙 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과학적 해결, 합리적 해결, 서양 방식의 해결 아닌가. 저도 똑같은 집을 설계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집, 그 다음에 리드 플래티넘을 받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장치들 하면서, 왼편에 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집,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의 집, 이런 집을 현대에 지을 수는 없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에 입각한 집을 지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다음. 예, 네. 도시를 사람들이 이루죠. 도시를 이루고 도시에서 사는데, 아까 그 먼저 렉처 중에 도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여줬습니다만, 흙이 없으면 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열섬 현상이 생기고 그 물이 없기 때문에 또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죠. 이 도시를 자연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음. 예,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집들을 설계하고 그 집들의 에너지 세이빙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결국은 이것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 중심에 인간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뭐 이때까지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 재료를 썼다면 이제는 또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집들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의 입장으로 쓴 책을 사실은 정확하게 고릴라의 입장으로 쓴 책을 읽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에게 네가 진화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화를 믿는다면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생물 우리보다 더 발전된 생물이 있을 거고 그 생물이 또 이 지구에 더불어 같이 살 텐데 우리가 마치 모든 생물의 마지막 피조물인 것처럼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쓰고 다 없애버리고 번아웃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임무처럼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뭐 좀 여기 서양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배워왔던 서양 방식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좀 불편하고 춥고 겨울에 여름에 덥고 그것을 견디고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좀 더 작은 집에서 좀 더 불편한 차, 뭐 차를 아니면 대중의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노력들부터 우리가 하나씩 시작해 나갈 때 뭐 건축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건축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하자면 좀 불편함의 감수 저희가 그 이 모든 동물의 종족의 마지막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우리의 뒤에 삶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손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긴 시간의 삶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동양적 사고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무로 돌아갈 텐데 그 무로 들어갈 것을 지금 이해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갖겠다고 이렇게 막 붙잡는 그 손을 좀 이렇게 힘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필훈 대표님의 너무도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동서양에 대한 그 비교로 자연과 함께하는 집 풍수 개념 그리고 서양의 빌딩 개념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